윗동네 주인장 있죠? 윗동네 주인장 옆에 여기 미국 놈이 붙었다. 제가 다룰 내용은 요거다. 야, 저 봐. 저 수령 동지가 내래 달리니 우리 미국 동지도 같이 달린다 해 하면서 미국인이 저기 수령 동지 옆에 가 가지고 무엇을 했냐? 요거 만들었습니다. 저도 민주주의 고라고 그리피스 머니 뭐지? 네, 1983년 이제 3월 6일 탄생. 이제 목적지 평양. 평양으로 가서 뭘 했냐? 이더리움 팔았어요. 평양 가서 이더리움을 팔았다고? 네, 이더리움 개발자가 평양을 불법으로 가가지고 고려항공 타고 불법으로 가셔서 뭘 했냐? 이더를 팔았어? 이더리움 관련된 생태계와 야. 블록체인 생태계를 풀었어요. 이게 대단한 게 이더리움 진짜 개발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더리움 영 중체 야, 개발진 그냥 중에 거래소에 팔지. 대단한 분이에요. 가서 뭘 했냐면 자, 수령 동지 앞에 앉아 보시고요. 제가 블록체인에 대한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프리미엄 20% 더 누디. 수령 동지, 그런 프리미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달러 제재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띠마띠. 달러 제재 피할 수 있도록 우리 이더리움 쓰세요. 아. 추적이 힘듭니다. 하면서 세미나에 달러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 이더리움 써가지고 너희가 자금 세탁을 하면 달러 수급이든 외화 수급이든 불법 수급이든 이런 거는 모두 다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선 넘은 거 아니냐? 장난이 너무 심합니다. 장난이 너무 심해요. 대단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농담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미 암호화폐 전문가 이더리움 만든 놈이에요. 평양 강연 내용 일부 공개. 미국이 북한 거래 못 막아. 농담 아닙니다. 드립이 아니라 진짜. 윗동네 가가지고 야, 미국 선놈들은 이더리움으로 돌리면 못 막는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을 넘어요. 선을? 건들면 안 되는 나라를 건들어. 어딜려? 우리나라를 건듭니다. 우리를요? 우리나라를 건들었어, 이 개놈의 우리를 새끼가. 왜? 야, 밑에 있는 우리나라. 한국에서 북한으로 소 보내. 응, 쌀 보내. 그거 하지 마. 그거 줘봤자 쓸모없어. 그러면 설마? 이더리움으로 보내. 이더리움으로 보내서 세탁해라. 그 남조선 놈들에게 다음부터 쌀이랑 소 보내지 말고 이더리움으로 날래날래 보내라고 말해라. 야, 이건 선 넘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말합니다. 개발자는 행사 종료 후 남북 간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할 방안까지도 논의했다. 이게 한국 들어오면 처단해야 야, 됩니다. 너 임플란트 하고 싶구나. 그러니까요. 미쳤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졸로시 이더리움을 보내라고?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옆에 있었던 이 수령 동지죠. 수령 동지는 옆에 앉아가지고 뭘 했냐? 뭐라고 했습니까? 고급 정보 고마워. 고급 정보 날래날래 받아가겠다오. 아니 근데 북한에서 암호화폐 해킹하고 세탁하는 거는 뭐 과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뭐 그러죠. 새로운 건 아니지만 대놓고 말하는 건 처음이네. 네, 대놓고 미친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미친 짓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애초에 평양 갈 때도 네네. 몰래 갔어. 몰래요? 평양을 간 것도 불법으로 갔어. 평양 근데 가가지고 평양 가는 게 불법입니까? 평양 갈때 미국은 허락받고 가야 돼요. 아, 허가를 받아야 네, 되는데. 허가 받아야 되는데 그냥 베이징에서 이거 민증 이런 거 있죠. 여권 이제 놀러 간다고. 이거 억지로 만들어서 가버리고 가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더리움으로 자금 세탁하면 된다. 그리고 남한에서 돈 받을 때 뒷돈으로 이더리움 받아라. 이런 소리를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얘가 마지막으로 고려항공 요거 날아가다가 떨어진다는 고려항공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바로 깜빵 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잡혔습니다. 야, 이거 선 넘었다. 야, 너가 하는 짓은 미국에서 블록체인을 강연하고 그거에 대한 뒤로 뒷돈 돌리는 걸 알려주는 거는 뭐다? 전 세계적인 자금 세탁 방지법에 걸리는 거다.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면서 이더리움 개발자 국외 암호화폐 기술 제공 혐의로 바로 체포돼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공항 오자마자 잡혔고요. 걸린 게 국제 비상경제권법 위반으로 바로 잡혔는데 더 빡치는 게 뭔지 알아요?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예,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 북한 가가지고 좋은 거 알려줬다. 좋은 거 알려줬고, 사실 내가 강연한 내용들은 검색해도 나오는 내용이다. 사실 맞긴 하죠. 네.
맞는 내용이긴 한데 그 강연회에서 그 검색해도 나오는 내용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해골 바가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우리 이더리움 만든 해골 바가지는 당국이 우려하는 해킹과 같은 수업은 없었다라고 이놈이 북한 가가지고 그런 말한 놈을 커버 쳐줘요. 형, 개발자 잘라. 잘라야 되는데 얘가 도와줬어요 지금.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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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하여튼 걔골 때리는 얘도 골 때립니다. 그럼 바로 쳐냈어야지. 하여튼 이제 커버 쳐주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 진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아 이게 좀 화났습니다. 아니 뭐 근데 이게 좀된 내용이네요? 네 조금 된 내용인데 이제 왜 가져왔느냐? 최신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아, 좀된 내용인데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기는 업데이트 내용이 있구나. 업데이트 됐죠? 수령 동지. 그 얘기가 있구나.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얘가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들은 검색하면 나오고 이더리움 우리 사장님 봐. 우리 사장님도 나죄 없대. 죄 없대. 나는 괜찮아 하면서 미국 법원이 이야기하니까 보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너는 2022년 1월부터 인터넷 사용 금지. 그리고 너 이더리움 개발자니까 이더리움 많이 들고 있을 거 네. 아닙니까? 너가 들고 있는 이더리움 계좌 접근 금지. 야, 이걸 때리는 조건으로 얘가 풀려납니다. 이렇게 쇼생크 탈출처럼 보석해준다 해놓고 이렇게 풀려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사건이 2019년 12월 3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올라갔다가 최근에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돼요. 비트코인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고,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50%를 찍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쫄렸던 이 친구, 쫄렸던 우리의 그린피스가 너무나 쫄려가지고 화장실에서 뭘 했냐? 자기의 계좌를 열었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구만. 네. 이더리움이 50% 떨어지니까, 나 장고 보고 싶어 하면서 보석 석방 중 암호화폐 계좌에 접근해가지고 다시 감방에 잡혔습니다. 이게, 아니, 남의 계좌로 보지. 판 것도 아니고. 가격이 네, 궁금했어. 왜요? 왜냐하면 쫄리니까. 장고 보고 싶은 거지. 사람의 욕구는 장고를 봐야지. 여러분들도 똥눌때 업비트 보고 화장실 가서 소변 볼때 업비트 보고 밥 먹을 때 업비트 보는데 얘는 계속 못 보다가 쫄렸네. 오늘을 보고 싶은 거지.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봐버려 가지고 그대로 7월 9일 날 바로 7월 9일 날 떨어지니까 계좌에 접근해 가지고 내 장고 한번 슥 보고 잔고 보시고 그대로 이제 새 창살 보게 됐다. 그대로 잡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얘가 들고 있는 게 이제 약 100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본 거예요. 100만 달러면은 10억? 11억? 네, 자기가 들고 있는 이더리움 가격이 야뭐 십몇 억까지 올라갔다가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네, 생각보다 별로 없긴 해요. 근데 이게 50% 떨어져가지고 십몇 억짜리가 이제 잠만 앞자리 숫자 0 하나가 빠져서 쫄려가지고 보고 그대로 잡혀갔고 얘는 최고 20명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야, 목숨 걸었네. 형 가능할 것 같아요? 핸드폰 업비트 잔고 보면 20년이래. 여러분 이게 매매의 무서운 겁니다. 내 잔고를 확인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 20년 VS 잔고 VS 20년 드디어 잔고가 이겨버린 사건 두둥탁 나와버렸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분이 최고 20년까지 보일 수 있는데 최고의 심장으로 쫄리는 심장을 가지고도 대단하게 이제 아니, 여태까지 잘 웃었다. 참다가 왜 그랬을까? 이분은 이제 눈 떠보면 조만간 이제 쇠창살이 눈앞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